마포 중앙도서관에서 이제 nope. 출입 거절을 당하고 나서 저는 고발을 하든지 뭐 하든지 하려고요. 라이더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이딩 로이어 이호영 변호사입니다. 아, 오늘 저는 마포 중앙도서관에 가는 길이거든요. 혹시 예전에 제가 마포 중앙도서관 주차장에 출입 거절을 당했던 우리 영상 올라갔던 거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아, 오토바이 출입이 안 돼요? 네. 네. 주차 구획이 지금 마련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마련해달라고 제가 뭐 정식 공문을 하나 어디로 보내면 될까요? 네? 아, 마포구청. 제가 작년에 그 마포 중앙도서관에서 이제 출입 거절을 당하고 나서 마포 중앙도서관은 이제 마포구에서 운영을 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포구에다가 시정 요청 공문을 보냈어요. 마포구에도 담당 변호사들이 있으니까 사내에 그 변호사가 검토해 보니까 이제 첫 번째 요구, 다시 말해서 주차장 이용 못하게 하는 거는 이건 불법이 맞다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그 주차장 관리자들을 교육하겠다라는 입장이 왔는데 한번 정말로 그렇게 교육이 잘 되어서 이제는 오토바이 타고 갔을 때 바로 문을 열어주는지 한번 볼게요. 문 안 열어주면 진짜 오늘 고발을 하든지 뭐 하든지 하려고요. 자, 문을 열어줄까? 볼게요. 자, 이렇게 이제 차단기가 막혀 있으면 열어주네요. 자, 주차장법상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이 명심하셔야 되는 거, 보통 저도 예전에 많이 그랬는데 사실 다른 차들한테 민폐 끼치기 싫어서 주차구역 아닌 곳에 그냥 이런 차투리 구역 같은데 막 세우고 그랬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실제로 이런 차가 되는 곳에 오토바이를 대면은 막 욕하잖아요 와가지고. 근데 주차장법상 오토바이든 사륜차든 간에 구획 안에다 주차해야 돼요. 구획을 벗어나서 주차하면 그것도 주차장법 위반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관공서나 이런 분들한테 많이 권유 드리는 게, 저는 자투리 공간들에 주차구획 만들어라 이륜차. 그러면은 사륜차 주차구역이 굳이 줄어들지도 않잖아요, 그죠? 여기다 대야 되겠다. 들어올 때 관리하시는 분이 30분은 무료 주차라 그랬거든요. 30분 지났을 것 같은데. 제가 30분 넘었을 것 같아서 강남 오토바이거든요. 결제 여기서 하면 될까요? 딱 29분이거든요 지금. 나가시면 돼요. 아, 그래요? 아,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오, 29분. 오토바이 전면 번호판이 없다 보니까 주차 관리하시는 분이 입력을 해놨다가 들어가는 시간을 지금 29분이니까 지금 나가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네요. 어쨌든 자동 인식 시스템이 없지만 주차 관리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잘 이 상황에 대비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보니까 훌륭합니다. 지난번에 시정 요청 공문 보낸 것에 대해서 잘 시정이 돼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마포 중앙도서관을 오시는 분들은 안심하고 와도 될 것 같고. 수고하세요. 오늘 마포 중앙도서관 부설 주차장이에요. 주차장법상 부설 주차장의 실태
파악을 한번 해봤어요. 1년 전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상황이었고 주차장법을 위반하고 있었는데 시정 요청 공문 이후에 제가 첫 방문이었어요. 사실 와서 보니까 그 사이에 다 시정이 되어 있었다. 10점 만점에 9점이고 1점이 부족한 이유는 주차 구획이 없다라는 점. 그래서 제가 지금 아까 보신 분들 알겠지만 이륜차 주차 구획이 아니라 그냥 경차 주차 구획에 차를 댔잖아요. 그러면 약간의 비효율이 발생한 거예요. 그렇죠? 저는 경차 주차 구획을 다 차지할 필요는 없는데 사실. 그래서 10점 만점에 9점을 드리고요. 앞으로 주차 구획이 설치가 의무화될 수 있게, 주차장법이 개정될 수 있게 라이더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라이더의 권리 회복을 위해서 이러한 모든 일들의 성공을 기원하는 라이더 분들의 희망을 담아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